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정말 추워져가지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바이크 타고 나오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날 좋아서 오랜만에 끌고 나왔더니 명절 연휴 바로 전날이라서 지금 도로가 지금 완전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빠져나왔어요. 지금은 구월동 방향에서 빠져나와서 소래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조금 평상시에 교통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쪽 소래까지 나오는데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클러치질하면서 손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손 아프네요. 와, 사거리 신호대기도 3번, 4번씩 받으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영상 어디 보자, 기온이 영상 11.5도, 지금 바이크상 기온이 영상 11.5도예요 2주 만에 바이크를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못 탔는데 이제 곧 여름이 되면 또 더워서 못 탄다고 하겠죠. 재작년인가 제가 800GS 탈 때 그 바이크상의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3도. 와, 정말 라이딩 바지에다가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도 땀이 정말 뻘뻘 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차들은 별로 안 막히고 올라오는 차들이 막히는지 모르겠네. 다들 퇴근해서 일단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이제 뭐 귀경길에 오른다든지 하게 되겠죠. 웬만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보다 차가 더 많았어요. 오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도 쪽으로 갈 거긴 하지만, 대부도 쪽에서 또 이쪽 소래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얼마나 막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대부도로 가려고 합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정말 오랜만에 대부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정말 번질나게 다녔어요. 날이 춥든지 말든지. 근데 이상하게 올해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인들도 주춤하고 저도 주춤하고, 그래서 바이크 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북악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오늘은 북악 스카이웨이, 그 서울에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교통량이 헬이었어요. 다 빨갛더라고요. 이왕 나온 김에 오늘 같은 날은 일행도 없고 하니까 교통량 봐서 더 깊숙이 영도 부근까지 들어가 보던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반대편 차선에 차가 이제 많이 보입니다. 진짜 줄 서 있네. 줄 서 있어. 돌아서 와야 되나? 여기는 뭐 다른 데로 우회할 데도 없는데. 우와, 여기 바로 나오는 건 곤란할 것 같고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와나레 휴게소에 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돌아오는 길에 잠깐 한번 들리도록 하고, 지금은 밝으니까, 따뜻하니까 지금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영상 11도가 돼도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바람막이를 안에 안 입었더니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네. 지금은 온도가 4.5도. 와, 6도가 그냥 떨어져 버렸네. 어쩐지 쌀쌀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디를 가냐면 바로 달려서 영도 지나서 장경리 해수욕장으로 가지 않고 이쪽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몇 번 왔었는데 철새들이 이쪽에 오는 곳이라 조류독감 때문에
이렇게 통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 써있네.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라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차량 통제를 막아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닷물일 텐데 얼어있는 거 보니까 진짜 춥긴 추운가 봐요. 바다향기 테마파크. 여러분도 저쪽 들어오는 대부도는 들어오는 길이 조금 막히긴 한데, 만약에 그 주말처럼 완전히 붐비는 시간이 아니라면 차량을 타고 가족끼리 와서 연날리거나 아니면 RC카를 한다거나 드론을 띄운다거나 하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완전히 막아놨네. 여기가 저기 보이는데 길이 새로 뚫린 거 아닌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생겼는데 이쪽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는데. 와이프가 또 렉스턴 스포츠를 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앞에 가고 있는 검정색 모델을 사줬습니다. 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트렁크는 안 하고 그냥 저기 구변 대상이라서 그건 안 하고 그냥 덮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이게 노란 남바는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자, 쟤 운전 왜 이렇게 되도록 하냐.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저거 이제 영업사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영업용 차량부터 우선 선출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남바 영업용 차량들은 이제 출고가 돼서 돌아다니고, 일반인들한테는 2월 중순? 중순이나 2월 말이나 돼야, 지금 중순인데, 2월 말은 돼야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출고가 되기 시작할 것 같다고 합니다. 20인치를 꼈나? 나는 20인치를 꼈는데 18인치 같은데? 18인치네? 아닌가? 지금 보니까 또 브레이크 등이 LED가 아닌 게 아쉽네. 그래, 렉스턴 스포츠 차는 크구나. 명도에서 또 렉스턴 스포츠를 만나다니. 그것도 검정색으로. 자, 여러분, 이제 장경리해설장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을 했지만 나는 여기다 대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면은 여기가 장경리해수욕장의 캠핑장인데, 여기서부터가 캠핑장인데, 예전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었는데 이제 겨울 비시즌에는 뭐 아직 무료인 것 같긴 하지만 상수기에는 주차비 만원씩을 받는다고 해요. 어디서 받아내는지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만원씩을 받는다고. 세븐일레븐은 망이 없어진 거니? 여기가 제가 다니는 곳인데 여기 강아지를 엄청 많이 키워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제가 구경하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 저 앞에 캠핑 오신 분들도 있네. 일단은 잠깐 도착을 했으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수고했다. 여기 장경리해수욕장이 지금 저 현수막 보니까 해수욕장 폐장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수영, 원래는 여기가 무료 캠핑장 비슷하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해수욕장이니까 그냥 해수욕하고 이쪽에서 야영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쪽을 아예 그냥 해수욕장이 불가한 형태로 바뀌었나봐요. 지금 세븐일레븐이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도 카페도 있고 호텔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해수욕장을 아예 안 쓴다는 건 그냥 관광지나 뭐 바다 체험마을 비슷하게만 운영할 건가봐요. 해수욕장이 폐장되는 건 또 처음 보네. 자,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영상 11도였는데 지금 곳에 또 2.5도까지 내려갔네요. 바람이 차니까 쌀쌀하니까 얼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뭘 의미 없지. 올 한 해 동안 별탈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돼서 한 해 동안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내년 2018년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라이더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2018년에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2018년에도 구독 해주셔야 돼요. 안녕.